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1톤 용달넘버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인데 1톤 용달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수 있죠? 안녕하세요. 시유카TV 정진환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 영업남발을 구매해서 직접 영업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먹고 살수 있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애들의 아빠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많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질문에 저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떳떳하게 내가 내 몸으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많은 화물 운송 기사분들이 아니면 많은 퇴직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화물 운송 영업 남바로 먹고 살수 있나?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50대나 60대 가까운 퇴직자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안정적으로 내가 내 몸으로 움직이면서 큰돈 안 들이고 화물차를 영업넘버를 이용하면 그분들 표현대로 2, 300벌이는 못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리스크가 적은 소자본으로 열심히 할수 있는 뭐 창업은 뭘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트럭 한 대로 영업 남바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외로 젊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자분들도 개인적인 성향으로 내가 좀 활동적이고 내가 건강하다 이러시면 조직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하실 수 있는 화물 운송 영업 남바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물 운송 영업 넘버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본인 스스로 내가 이걸 하면 될것 같다. 그리고 화물 운송 자격증을 따는 게 어렵지 않고 운전도 좀할수 있고 내가 건강도 하기 때문에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구체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늠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물은 뭐 작은 차 규모의 용달이 있고, 그리고 큰 차의 갯벌 화물이 있는데, 일단은 1톤 용달 기준으로, 카고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한 12만 대 정도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또 작은 차 다마스나 라보 같은 그런 경영 화물로는 한 2만여 대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13만 대에서 14만 대 정도가 전국적으로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 수도권이 대략 한75% 정도, 그리고 지방권이 25% 정도로 분포되어 있음을 화물협회를 통해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대략 14만여 대 정도의 1톤 이하의 차량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텐데, 이러한 시장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소형 화물, 비정형화된 소형 화물도 꽤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본다면,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커가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택배 시장만 보고 나면 매년 한 20%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발표되는 수치상으로는 볼수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는 다 적용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상승하고 있어서 시장 자체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네요. 화물 운송 영업 남바는 2004년부터 신규 가입이 안 되는데 그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일종의 권리금, 양수도 금액은 계속 높아져 와서 최근에 한 3천만 원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2,500여만 원 정도가 양도 양수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 시세에 따라서 약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니 양도 양수를 받으실 때에는 꼭 알아보시고,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양도 양수비는 현금으로만 거래가 됩니다. 즉, 할부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요. 다른 분의 영업 넘버를 내가 받아와서 양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돈을 드려야 그분께서 인감도장이나 양수를 해주는 서류에 사인을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렇다면 이 영업 남바를 달수 있는 보통의 차량들, 포터나 봉고3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영업 남바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그냥 처리를 해드리고, 아무래도 중고차를 매매하기 때문에 이 포터나 봉고3를 전문으로 매매를 하는데, 16년 1년에 한 2년이나 3년차 되는 한 4만에서 5만 키로 되는 차량들이 대략 중고차 가격으로 오토 기준으로 한 1200만원 정도 한다. 무사고 차량이 촬영일 기준 이것에 취등록세나 이전비, 매도비나 수수료까지 합치면 한 120만원 정도가 되어서 한 1300이나 1350 정도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차 가격이 보통 1700에서 1800 정도에 출고가 되니까 2년에서 3년차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0% 가까운 감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이 가장 어찌 보면 궁금해하시는 사안이시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화물 중고차를 구매를 하고 영업남발을 달아서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과연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냐? 저도 역시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얼마를 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화물 24시 같은 콜을 전문으로 받는 일을 받는 콜바리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말이 좀 재밌네요. 콜바리. 예.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보통 2, 3개월, 3, 4개월을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도 가시고 가까운 뭐 서울이라면 경기권, 수도권을 열심히 하루에 한탕 두탕 이렇게 뛰시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자리 잡으면서 하시는 것들은 뭐 비용을 빼면 대략 200, 300벌이 정도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빼고 뭐 200여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버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성실히 꾸준하게 일을 하게 되면 거래처가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런 거래처 중에서 고정 물량을 잡고 나머지들은 뭐 콜바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비용 빼면 6개월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쌓이면 한 300여만 원 정도는 벌지 않겠나. 보통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몇 분 제가 통화하신 분들 중에서는 젊은 분들이었는데, 원룸촌이나 오피스텔촌에 소형 화물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뭐 여성분들이나 1인으로 이사를 하시는 소형 화물을 전문으로 스티커도 붙이시고 본인들이 광고도 하시고 하셔서, 놀랍게도 한 6분 정도가 같이 한 사무실로 콜 전화를 받으시면서 하시는데 평균 7, 800만 원 정도를 버신다. 이렇게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분들은 좀 예외의 분들이겠지만, 그 다음에 연세를 좀 드셨던 60세 넘어서 퇴직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대림동에서 영업을 하셨는데 저한테 항상 통화를 하시면 정 사장 고마워, 정 사장 때문에 좋은 차 타서 별 문제 없이 그래도 내가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한 달에 많을 때는 한 3, 400도 벌어, 이렇게 얘기를 주시곤 하시거든요. 대략적으로 제 좋은 얘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정거래처 잡고 특별하게 문제 없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처음에 저한테 물어봤었던 2, 300벌이가 될까요는 비용을 빼고 나서 2, 3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라 하시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거는 당연하겠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비용 빼고 뭐 빼고 뭐 하니까 뭐 돈이 안 되던데, 무슨 뭐 지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잘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몇 번의 실패를 했고 지금도 역시 어찌 보면 실패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어떤 하나의 지금의 노력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물 운송, 즉 영업남발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회사 생활을 해서 퇴직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래저래 해보시다 적어도 화물 운송 사업은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던 분들이라면 한두 번의 실패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만의 루트를 만들고 영업을 하셔서 저에게 전화해서서 어이 정사장 고마워, 저녁 함께 하지?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 전 많이 봤습니다. 저를 통해서 남발을 하시는 경우 또 그런 분이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화물 운송 영업 남버로 먹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어떠한 분야든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겁내지 마셔라.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